스릴러를 찍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. 특히나 뭐 덥시나 스릴러를 꼭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 시나리오가 그 재미가 있느냐, 또 말은 되느냐, 긴장감은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덥헌이라는 영화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또 소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고 참신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펼쳐졌을 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. 이 극장 스크린에서 어떻게 우리 세 배우가 뛰었고 또 그 외 많은 배우가 뛰었는데 대단히 궁금하고 또 이번 거는 오랜만에 그 종로, 을지로, 청계천, 광교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찍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여기 있는 그 엄지원 씨, 배성우 씨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장르에 상관없이 또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전화의 어떤 전화 연기의 괴로움을 알게 한 작품. 쉽지가 않나요? 전화 연기가? 거의 뭐 영화 내내 제가 전화로만 연기를 하는데요. 눈을 안 보고 얘기하니까 또 네,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어느 날 계속 맞는 건가? 맞는 건가?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제가 정말 하정우 씨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네. 더 테러라이브 어떻게 맞다. 하셨냐고 오. 문자 보냈죠. 뭐라고 하시던가요? 여러 가지 얘기, 조언들 많이 해주셨어요. 노하우들을 알려주셨어요? 네. 전화 연기의 어려움을 알려준 작품. 네. 아, 좋습니다. 물론 뭐 이게 뭐 살인에 관계된 그런 배역을 맡고 있지만 두 캐릭터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서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나 아니면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달라서요. 뭐 역시 딱히 지금 여기서 스토리에 관계된 얘기나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. 그래서 뭐 연기할 때도 사실은 뭐 뭘 다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인물 자체와 동기나 목적이나 이야기 자체가 너무 달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별 많은 걱정은 없었고요. 오피스가 조금 더 이제 그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뭐 희망도 없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아요.